그렇죠? 우리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이물질 그리고 병균들이 못 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방어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우리 침 같은 경우도 이 아밀라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항생물질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식중독이라든지 장염에 잘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털을 뽑거나 침을 뱉으면 네. 이런 물질도 같이 소모가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털을 뽑거나 침을 뱉어도 우리 몸에서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면역력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 전용 가위나 이런 걸로 잘 뭐 관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요. 겁니다. 예. 이제 뽑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남편께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은 뭐 큰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 데나 뱉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재미있는 질문, 좋은 질문 해주셨고 저희도 덕분에 알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준비를 해봤는데 음식. 혹시 전효실 씨 아시겠어요? 네. 아, 아무래도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과연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수 있을지. 글쎄, 무슨 탕 같진 않은데요. 열어주세요. 네. 탕을 좀 올릴 수 있는 식품들이라고 합니다. 고칠까? 다섯 가지네요. 네.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오! 자, 네. 먼저. 네. 뭐 밤도 보이고요. 그리고 양파, 대추, 네. 호박, 닭고기까지. 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5대 베스트 5입니다. 이게 발효 음식 베스트 5인데요. 네. 제일 먼저 보시면은 밤도 있고요. 옆에 양파 있고 대추 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호박. 옆에는 닭고기까지. 예. 모두 다 따뜻한 성질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이 가장 이렇게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밤을 예를 들면 밤은 한의학적으로 좀 폐기가 약한 사람, 폐가 약한 사람, 오래 달래기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폐 기능도 복도화줄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도 촉진시키고 그 밤 껍질 속에 이렇게 밤을 완전히 하얗게 벗기기 전에 싸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대추는 정말 대추는 지금 따서 말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끓여서 드시면 기름기도 나오는데 이게 네. 모든 약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또 폐기능을 북돋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기름기 성분은 대장에 작용을 해서 변을 좀 이렇게 잘 보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호박은 우리가 아마 그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호박죽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원래 호박은 이렇게 노란 호박이 소화계통에 좋지만 소화계통을 촉진시킴으로써 몸에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통을 북돋아주고 부기를 가라앉혀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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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질의 음식이라고 하면 닭고기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몸이 찬 사람들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네? 수술을 하거나 뭔가 굉장히 심한 질환을 앓았을 때 굉장히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고기를 드시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양파는 옛날부터 그 우리 음식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이 매운맛은 마늘과 함께 이 매운맛은 우리가 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또 피로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양에서 양파 와인이라 그래서 이 와인 술과 양파를 같이 이렇게 복용함으로써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압이나 당뇨에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와인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양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체온도 좀 올릴 수 있고 부담 없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겹겹이의 영양을 담고 있는 양파. 하지만 자주 먹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양파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오늘은 양파를 활용한 음식과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맛 간장, 진간장 300ml와 설탕과 맛술 3큰술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양파와 고추, 생강은 채 썰어주시고 잘 섞인 간장에 넣어 한 번 더 섞어주세요. 감칠맛을 위해 다시마 조각도 약간 넣어줍니다. 소독된 병에 넣어주면 양파맛 간장 완성! 이제 냉장고에 넣어 3일 정도 보관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양파는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과 단맛이 있습니다. 상처와 염증 치료에 주로 썼는데요. 혈관 안에 염증도 치료하기 때문에 특히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효과적입니다. 양파로 식초도 담글 수 있는데요. 먼저 양파 한 개를 채 썰어 준비하세요. 다음 현미식초 2컵과 설탕과 맛술 2큰술, 다시마